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황금. 예전에 의대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네, 의대는 기본적으로 예과 2학년, 본과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1, 2 때는 필기 시험을 많이 볼 때고 본 3, 4 때는 이제 실기를 해요. 실습을 하는 거죠. 교수님이라는 챔프를 따라다니는 유미 같은 거예요. 그림자를 맨날 밟는 사람인데 그냥 교수님 등에 딱 붙어가지고 환자 구경하는 거예요. 어떻게 진료 보시나, 이렇게 하고 수술은 어떻게 하나, 아 이런 게 수술이구나, 야 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. 교수님 진료를 보러 갈 때가 있어요. 이걸 외래라고 하는데 병원 가면은 외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거예요. 대학병원 가시면 알겠지만 외래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구석지에 웬 마네킹 한 명이 서 있을 거예요. 꼭 앉아 있거나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의대생이거든요. 대학병원이라는 곳은 암묵적으로 의대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그걸 동의를 하고 그래서 최고의 진료, 최선의 진료를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가 된 곳이에요. 저기 옆에 있는 마네킹 같이 생긴 애가 앉아있어도 아 그냥 저런 애가 나중에 커서 의사 돼서 나중에 나 같은 환자를 고쳐주겠지 라는 넓은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. 그런 사람, 그런 마네킹 중에 하나가 저였죠. 이제 저 같은 사람은, 저 같은 마네킹은 그냥 있지 않아요. 왜냐? 졸리기 때문에. 입이 쉬지 않으면 졸립니다. 항상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페레로 로쉐가 있었습니다. 왜 페레로 로쉐냐?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잠을 잘 깨주는 게 페레로 로쉐였어요. 만약에 새콤달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들킨단 말이지. 페레로 로쉐는 안 들켜요. 꺼내서 먹고 순간적으로 이은결처럼 마술을 하는 게 제 외래 때 버티는 힘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또 할아버지가 환자로 오시는 거예요. 등장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. 심상치 않다. 뭔가 좀 있거든요. 느낌이 있습니다. 심상치 않은 환자가 왔습니다.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뭐 명단을 들고 왔어요. 그래서 교수님 의사하고 제가 교수님 주신 약에다가 이 약을 좀 추가해서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. 교수님이 왜요? 어디 많이 아프세요? 왜요? 제가 이거 한 1년 먹은 진통제인데 그 동네 병원에서 탔거든요. 근데 이게 대학병원 이제 교수님이랑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왔다 갔다는 좀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이 이 진통제를 계속 처방해주세요. 근데 아버님 이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못 드리고 다른 걸로 드릴게요.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드신 거예요? 아니 교수님 그냥 제가 달라는 대로 주세요. 교수님이 주시는 거에다가 추가만 해주세요. 이 약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 약을 먹으면 안 아플 수 있어요.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이게 득과 실이 있어요.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환자분의 이제 아버님의 간이랑 이런 데 신장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 약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니 1년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대로 주세요. 교수님 주세요. 이대로 주세요. 아버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. 이 약을 당장은 드리는 거 그렇고 비슷한 약, 거의 비슷한 약으로 드릴게요. 똑같진 않지만 효능은 비슷해요. 아시겠죠? 일단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은 그때 생각합시다. 그때. 아시겠어요? 아니 내가 내 몸 괜찮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? 주세요. 이제 결국에는 교수님이 한숨을 푹 쉬시고 어떻게 잘 구슬리고 설명하셔가지고 환자가 원했던 약을 드리진 않고 좀 약한 약으로 드렸어요.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없진 않아요. 저도 뭐 나부랭탱이지만 이럴 때마다 좀 고민을 하게 돼요.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?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? 좋은 의사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약을 주는 게 좋은 의사일까? 아니면은 환자가 원하더라도 단호하게,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게 거절하면서 약을 주지 않고 환자한테 맞게 주는 게 좋은 의사일까? 왜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냐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을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면은 환자가 되면은, 저도 환자 입장에서 해봤지만 환자가 되면은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. 아무리 좋게 말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. 나도 알아할 만큼 알아왔는데 왜 단칼에 거절해?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싹 서고 있더라고.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떤 게 좋은 의사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여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환자들이 달라는 대로 주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는 좋은 의사,
친절한 의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싸가지 없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의사라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약 안 주는 그런 나쁜 놈 이러고 볼 수도 있어요. 그게 야누스 같은 의사가 된 거죠. 저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어때요? 어떤 의사가 맞는 것 같으세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도 계속 모를 것 같아요. 한번 뭐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논술은 아니지만 면접에서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